매치포인트에서 3세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1시에 토론토스 김윤중 선수죠. 에스텍스의 김윤중 선수는 1시에 이에 맞서는 고석현 선수는 7시입니다. 김윤중이 나왔고 MBC 게임 히어로는 이번 시즌 페이스가 좋은 고석현이 나왔어요. 2연승 네. 달리다가 뭐 최근에 김봉준 선수에게는 패배는 했습니다만 그 김윤중 선수고요. 네. 그리고 반대로 고석현 선수는 전상욱 선수를 잡아냈죠. 김윤중 선수는 테란전에서 지금 연승을 달려주고 있고 오히려 저그전에서는 연패를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테란 강팀인 이재호, 뭐 연보석 이런 선수를 상대를 해줬어야 되는데 일단 엔트리 자체는 꼬이긴 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저그전 3연패 전에는 분명히 저그전 연승도 했던 김윤중 선수이기 때문에 예. 한번 기대를 걸어봐야 되겠네요. 예, 김윤중 선수가 저그전에서 정말 한창 때는 뭐 10연승 이상 달리다가 그렇죠. 최근에 3연패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테란 쪽 승률이 높아졌죠. 원래 이제 저그전 잘할 때는 테란 쪽 승률이 나빴었고 테란전이 잘 되니까 갑자기 또 저그전이 안 되는 승률이 서로 뒤바뀌는 상황이 나온 찰나에 고석현 선수를 맞상대했다는 것은 김윤중 선수 입장에서 좀 까다로운 이런 상황에 봉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석현은 거의 뭐 지금 전성기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황금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해주고 있어요. 최근 10경기에서 70%의 승률을 보이고 있는 고석현 선수. 네, 프로리그에서 네.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MBC 게임 히어로에서요. 그러니까요. 네. 4라운드 이후에 7승 3패로 오히려 이재호 선수보다 많은 승수를 기록하면서 실질적으로 MBC 게임 히어로 팀을 이끌어왔다시피 했거든요. 네, 이런 좋은 타이밍에 또 프로토스를 만났으니 고석현 선수가 여기에서 경기를 마무리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고석현 선수가 1승만 추가하면 3대5로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SK텔레콤 T1과 차이를 더 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2등까지 MBC 게임 히어로 놓일 것이거든요. 3등과 2등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예, 집중을 하고 경기를 지켜보고 계세요. 예, 오늘 1시 시작했는데 잘 오셨습니다. 네. 예. 말문이 막혀버렸습니다, 제가. 네. 네. 항상 이 타입이 항상 자꾸 막히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막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네. 최근 경기 뭐 지켜봐도 네. 야 아름다우십니다. 뭐 그런 남발을 하시죠. 그러니까요. 예. 아름다운 걸 아름다운다고 하는 게 예, 남발인가요? 예. 예. 아름다운 걸 꼭 아름답다고 네. 얘기하는 건 절대 죄가 아니죠. 그렇죠. 죄가 아니에요. 네. 네. 유독 빈도가 좀 예, 네. 머릿속이 좀 하얘졌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 중계의 영향을 예. 받을 정도라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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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자꾸 이 경기 집중하고 있는데. 예. 자, 들어와서, 여기서 지금 견제하고 있어요. 좋아요. 네. 오. 자, 이번 해처리를 펼쳤습니다. 해처리 1, 게스. 김윤중 선수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네. 팀을 지지하는 이 기둥 두 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 카드가 김윤중이거든요. 예. 에이스 간의 대결에서는 진짜 완패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에이스를 벗어난 이후의 카드들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전투를 해주느냐. 이게 정말 관건이거든요. 그리고 에스텍스 올이 보여주는 DCM이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이 전에 하이트 스파키즈를 상대로 할 때도 2대0으로 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 3대1로 역전을 해내는 DCM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고석현 선수가 여기서 마무리 지어주지 못한다면은 졸장 선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MBC 게임 히어로가 박수원 선수가 좋아도 저그대 프로토스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이스 결전도 또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고석현 선수가 딱 끊어줘야 됩니다. 예. 그 뭐 STX 소울 팀은 에이스 카드들의 활약도 활약입니다만은 에이스 카드 이후에 뭐 김윤중 선수라든가 조일장 선수 이런 선수들의 성적도 좋기 때문에 사실 선수의 어떤 그 선수층이 STX 소울 쪽이 조금 더 두텁다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김윤중 선수가 이 3세트만 어쨌든 승리로 장식하게 되면은 에이스 결정전까지 무난하게 갈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김윤환과 김구현 선수가 에이스 결정전에 서서 또 승률이 높아요. 네, 한 번에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패배하는 선수 절대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 빨리 끝내면 좋은 것이기 때문에 득실도 많이 챙겨야 되는 MC 게임 히어로 아니겠습니까? 네, 물어뜯을 수 있을 때 물어뜯어야죠. 그렇죠. 네. 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네. 자, 지금 보여줘야 됩니다. 고석현 선수는 네. 충분히 지금 잘하고 있고요. 분위기도 좋은데 무조건 이겨야죠. 네. 김윤중은 무조건 조일장 선수까지는 가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최근 경기에서도 또 조일장 선수가 활약을 했어요. 네. 승률 자체가 테란전에서의 약점을 좀 극복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
아, 이후에 이제 MC 게임에 누가 나와도 뭐 나는 자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예, 탑5 안에 이 프로토스 두 명이 속해 있는데 네. 조일정 선수가 대 프로토스전 승률도 괜찮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안쪽 들어 정찰하고 있는 김윤중. 저그전 연승 기록 이어갔을 때 그 포스를 다시 한번 보여줘야 돼요. 예, 현재까지 정찰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요. 야. 스파르테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합니다. 발업, 예, 어, 대비가 되어 있네요. 발업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저글링으로 한번 틈을 만들어 볼 수도 있었는데, 대비가 되어 있고 아주 최적의 방어, 최소한의 캐논을 이용해서 방어를 한 다음에, 벌써 예, 태크도 김윤주 선수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포어를 예. 돌리고 있죠. 호세호는 벌써 나온 것 같고요. 야. 그리고 나서 공업까지 돌려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현재까지 분위기 김윤주 선수 굉장히 좋아요. 사내 처리. 자, 11시 쪽에 있으니까 발견하고 로보틱스. 커세어 리버. 예, 김윤중 선수가 지금 코어 돌려주면서 커세어를 모으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로보틱스. 예, 커세어 리버 질럿 이런 것들. 아, 오버로드가 지금 타이밍에 들어와가지고. 예. 예, 상대방의 본진을 또 살펴보네. 원래 저정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스커지로 정찰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네. 보통 중형 건물 본진에 짓거든요. 아둔, 뭐 없어요, 지금. 예. 게이트에도 지금 앞마당 하나뿐이고, 아둔도 없고, 이러면 여기 로보틱스가 아, 도저히 못해도 본진 안에 로보틱스가 없어도 대충 예측할 수 있거든요. 네. 분명히 아둔이 올라가야 되는데 아둔이 없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앞마당 쪽에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본진 쪽 정찰을 했습니다만 주요 건물은 지금 아래쪽에다 지었죠. 네. 김윤중. 예.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김윤중 선수가 노리는 것은 11시 지역일 것 같습니다. 리버가 단독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도 아, 질럿과 함께 행동을 하면서 공유롭된 컷에어 한 6기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아, 리버와 아, 질럿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11시 쪽을 노릴 것 같거든요. 네. 예. 공유롭 됐죠? 예. 아, 안 됐네요. 한번 찍어 주면서 돌렸었는데. 네. 아, 돌리다 취소했나요? 네. 한번 아빠 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이 병력으로 그냥 뭐 가서 뭐 12시까지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네. 모았다가 최대한 리버와 함께 파괴력을 발휘를 해야 돼요. 예, 뭔가 계속 이제 돌리는 척 하면서 지상군으로 자신이, 그러니까 공발업 질럿으로 바깥쪽으로 뛰쳐나올 것처럼 예, 연기를 해주고 실제로는 커세어와 로보틱스에 좀 힘을 쓰는 이런 체제가 됐네요. 네. 예. 자, 분명히 돌아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있었는데 김윤중 취소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리버 커세어 모으고 있어요. 한 타이밍 돌려주고 그 이후에 아, 막히겠다 싶으면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이후에 템플러까지 넘어가는 진짜 완벽 조합, 완벽 스플래시 조합까지 이용을 해야 되는데 네. 뮤탈. 자, 뮤탈이 지금 뮤탈. 이해는 이거든요 지금. 네. 예, 이게 커세어가 공일업까지 돌려주고 있었던 것을 오버로드의 희생을 통해서 확실히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뮤탈스가 스커지를 모은다는 것은 완전히 그러니까 상대방의 주먹을 보자기로 이제 감싸 알아서 그 승리를 거둔 게 아니라 주먹으로 같이 깨버리겠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버로 진짜 좋았는데 리버를 빨리 뽑아서 스플래시 예. 데미지를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네. 질럿 하나 예, 얹혀놓고 옆으로 피해냅니다. 예. 아, 안 맞았어요? 예. 아니, 예. 프로브를 때리는 줄 알았어요. 네. 예. 큰일 났죠. 둘 다 안 맞았고. 네. 이제 게이트웨이 확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예, 방어타워를 하나 올려놨습니다만 제 상대는 커세형을 리버거든요. 네. 그 위에는 템플러까지 조합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강력해요. 뮤탈리스크로 아무것도 할 게 없다라면 근데 숫자가 꽤 됩니다. 방해력까지 누른 것 같거든요. 예, 계속 예. 모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히드라의 모습이 12시 쪽에서도 안 보였었거든요. 그렇다면 네. 아, 이거 다른 거 모으고 있겠구나. 아, 고석현 선수를 상대로 김윤중 선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요. 네, 이거 한 번 딱 커세가 들이닥쳤을 때 깜짝 스코지 뮤탈로 그냥 커세가 다 떨어진다 이러면 멀티 못 가져갑니다. 네. 버서 들어가는데 스코지가 약간 늦게 왔는데 그 따라붙죠. 그냥 뺍니다. 이 떨어지면 끝이에요. 떨어지면 끝이에요. 커세 다 잡히면 끝이에요. 예, 흩어져가면서 캐논 지역까지 안전하게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커세가 더 모아야 됩니다 지금. 네, 템플러 아칸이가 늦어서 이거 아칸 늦게 나오거든요. 네. 자, 리버 조심해야 되고요. 리버 조심해야 되고요. 지금 예. 지금 타이밍이 달려나가는 박태플로 경쟁이 굉장히 좋아요. 야, 난리 났어요. 예. 난리 났어요. 커세요.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지금 타이밍에 달려나가는 박태플로 경쟁 이런 것들은 되게 좋은데 지금 이 타이밍에 야, 힘을 힘으로 그냥 이해요. 예, 힘을 힘으로 지금은 찍어 누르는 고석현 선수의 판단이 아주 정말 좋았네요. 커세를 예. 모아주고 있는 것을 미리 알았는데 와, 야, 너 커세요.
커세어 모아 난 뮤탈 방위로편에서 찍어서 커세어 제압해 주겠어. 하이파이브로 하는데 상대가 무거 아, 주먹을 낼 거라는데 자기도 주먹을 내서 이겨요. 네. 힘으로. 야 스커지가 좀 빨리 제거가 돼야. 와. 예 이게 분명히 적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맞상대하는 게 위험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뮤탈스는 한 순간에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커세어 스커지가 너무 많아서. 커세가 제대로 달라들질 못하고 있어요. 못 싸워요. 네. 스커지가 뮤탈리스크 너무 많아요. 뭉치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뮤탈리스크가 간격이 일정합니다. 네. 아! 아! 다 걸었어요. 데뷔 되어 있어요. 기분적 끝났습니다. 야, 무슨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까? 와. 야, 역시. 덕분에 나왔어요. 덕분에 나왔습니다. 부산 나오죠. 야. 네. 썩썩 바로 나오죠. 야, 제대로 물었네요. 오늘 오랜만에 제대로 물었네요. 이 정도였어. 이 정도뿐이었어. 준비한 게 이것밖에 안 돼. 라고 웃는 겁니다. 예, 아직 안 된다. 나한테는 안 된다. 컷에 아무리 모으고 이래도 나한테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진짜! 진짜!